그립다는 것은 진짜로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무의가 찢어지려고 하는 듯한, 내가 좀 더 컸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을까. 그 천천히이죠. 천천히. 넓은 바다가 펼쳐진 외딴 포구. 이곳엔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다를 바라보며 사죄를 하고 계신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올해 87세의 여운협 어르신. 북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계신 건데요. 가족들 다 못 나오고, 어머니도 못 나오고, 동생들, 할머니 말할 것도 다 못 나왔어요. 북에 있는 어르신의 고향 역시 어촌마을 근처였다고 하는데요. 전쟁 당시 배를 타고 들어온 어르신은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이곳에 와서 그리움을 달래곤 합니다. 황해도 연백. 바닷가 근처의 마을에서 태어나 큰 과수원집을 했던 어르신은 철마다 맛있는 과일을 먹고 자란 유년 시절을 떠올립니다. 까치 같은 것이 파먹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맛있어요. 나무를 이제 흔들어. 흔들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훨씬 맛있고. 그러면 흔든다고 혼나고.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쟁이였던 어르신은 과일 서리뿐 아니라 온갖 장난으로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그런 말썽꾸러기를 가장 아껴주었던 분은 단연 어머니. 어머니는 대가족의 맏며느리로서 일도 많이 하셨는데요. 바쁘고 힘든 살림살이에도 장남인 아들을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내가 밥하기가 힘들다고 쌀이나물만 비워갖고 보내주고, 쌀 같은 것도 참 뭐 돌을 일기가 힘들다고 일일이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같은 어머니가 없다는 생각이 또 들고. 학창시절 자취생활을 해야 했던 나날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손수 음식과 살림살이를 챙겨주셨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전쟁으로 가족들은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백길로 가야만 했던 험한 피난길. 안타깝게도 모두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애기 안고 눈이 이리 쌓였는데 돌아다보고 또 돌아다보고 그런 말 묻지 말아 이렇게 눈물 나오니까. 흰 눈이 소복이 쌓이던 그날 밤. 가족은 힘든 결정을 했는데요. 품속의 갓난아기를 위해 어머니는 피난길을 포기하셨습니다. 먼 발치에서 떠나는 가족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 금방이라도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새 7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온갖 수소문을 해봐도 끝내 어머니를 찾을 순 없었는데요.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갈 즈음 먼 친척에게서 받은 사진 한 장. 이거는 내 할아버지의 환갑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어디에요? 여기가 내 어머니예요. 여기. 아, 여기요? 거기엔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옛 사진을 볼 때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릴 때, 헤어지던 그때가 생각나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어르신. 내가 좀 더 컸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을까. 그 천천히 아니죠. 천천히. 어머니 못 모시고 온 것이 내가 죽는 날까지도 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그리움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립다는 것은 진짜로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무기가 찢어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리움인데. 헤어질 때 그 모습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 어머니 얼굴엔 어느덧 주름이 깊이 패였습니다. 70년 동안 나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이가 드신 건 아닐까. 하지만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마음을 안부 인사로 대신 전하는 어르신. 피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 통일되면 어머니 산소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 한번 소원이요. 70년이 넘는 기다림.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 언제쯤 그 이름을 마음 편히 불러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